정보처리기사 실기 모의고사 1회 문제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에서는 별도로 문제를 푸는 시간까지 주어지진 않으니까 문제를 풀고 해설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일시정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단답형이네요. 정보시스템의 손상의 원인을 제공하는 보안상의 약점을 의미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관련 용어는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죠. 이 전체 문장에서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보안상의 약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보안상의 약점이라는 말을 뜻하는 단어가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단어를 외울 때는 이 특정 용어를 대표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정답은 취약점이 되겠죠? 단답형에 대한 답을 적을 때는 한글로 적거나 또는 영문으로 적거나 또는 약어가 있다면 약어로 적거나 어떻게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으면 가장 확실한 걸 적는 게 좋기 때문에 보통은 한글로 적는 게 제일 좋아요. 넘어갈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 중에 입력 조건의 유효한 값과 무효한 값을 균등하게 해서 테스트하는 기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유효한 값과 무효한 값을 균등하게 한다고 되어 있죠. 이 균등이 포인트입니다. 동등 분할 테스트거든요. 영어로는 여기 써 있죠. 보통 실기에서는 이렇게 영어로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에 철자 때문에 틀리거나 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분은 영어로 된 보기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보기 중에 정확한 용어를 선택해서 정확하게 옮겨 적으면 되는 거죠. 대소 문제도 구분해야 되고요. 정답은 동등 분할 검사, 뭐 동치 분할 검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SQL이네요. Works Relation에서 P&O가 1에서 3인 사원의 주민등록번호를 검색하는 SQL 문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 조건에 in 키워드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in 키워드는 조건에서 사용하는 형태예요. 3번은 SQL 문을 적는 문제예요. 자, Works Relation에서 P&O가 1에서 3 사이인 사원의 주민등록번호를 검색하는 SQL 문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리 조건들이 따로 있죠. SQL 문 같은 경우에는 틀을 잡아놓고 빈칸을 채우는 형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일단은 검색. 검색은 조회죠. Select 씁니다. 대소문자는 관계없어요. 보통은 이걸 이제 문제를 풀때 주어지는 필드명이나 뭐 컬럼명 이런 것들이 보통은 대문자이기 때문에 형식을 맞춰주느라고 대문자로 같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소문자로 쓴다고 틀리는 건 아닙니다. Select. 그다음에 from where이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여기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select from 사이에는 컬럼명이 들어갑니다. 여기 그래서 지금 요거죠. 주민등록번호가 일로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from where 사이에는 테이블명이에요. relation명. 여기 works죠. 요게 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 들어가는 건 어렵지 않고요. 중요한 건 이제 요 조건이죠. 조건은 항상 컬럼명 하고 기호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준 값이 나와요. 보통은 이런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에노가 1에서 3 사이라고 하면 피에노 하고 이렇게 이상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엔드로 연결을 하겠죠. 원래는 해서 밑에다 적을게요. P&O 하고 이하 3 이런 식으로 적을 거예요. 이렇게 적으면 1 이상이면서 3 이하기 때문에 딱 저기에 맞죠. 근데 지금 이렇게 적지 말고 어떻게 적으라고 되어 있냐면 in 키워드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in 키워드는 컬럼명을 적고요. 그다음에 in 쓰고요. 괄호 안에 이 P&O에 해당돼야 되는 값들을 쉼표로 구분해서 적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1에서 3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고 1,3 이렇게 적어도 안 되고요. 하나하나 값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1 또는 2 또는 3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in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이 정도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은 4번입니다. 아래 학생 릴레이션을 대상으로 하는 SQL 문의 실행 결과를 쓰시오. 필드명을 제외한 예상 출력 데이터만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 릴레이션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SQL문은 아래쪽에 나와 있죠. SQL문 일단 해석을 하려면 학생 테이블 여기 나와 있고요.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일단 조건을 먼저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조건을 보면 학생명이 컬럼명이죠. 앞에서 잠깐 다뤘던 거. 요건 기호고요. 요게 값이에요. 요 기호는 다르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명이 오미르와 다른, 오미르가 아닌 애들만 가지고 와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오미르는 안 된다는 거죠. 얘는 안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버들과 남보라만 가지고 오겠죠. 그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온 애들 중에서 어떤 컬럼을 가지고 오나요? 수학 컬럼만 가지고 온대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중에 요 가운데 건 빼고. 그래서 93과 90을 가지고 오겠죠. 그 상태에서 이 컬럼을 어떤 함수가 감싸고 있습니다. 이걸 집계 함수라고 합니다. 이 sum은 합계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93과 90을 더하겠다는 뜻이 돼요. 먼저 더하시면 안 되고 조건에 의한 것만 추출해서 거기에서 계산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90하고 93을 더하는 거니까 183이 되겠죠. 다음은 악성 프로그램 중 파괴 기능 없이 확산의 목적을 가지고 끊임없는 자기 복제를 통해서 시스템에 과부하를 주는 형태의 공격을 하는 게 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악성 프로그램, 악성 코드 뭐 똑같은 얘기인데 뭘 외우라고도 하고요. 일단 여기서 여러 가지 그 공통되는 특징들이 항상 나와요. 그 바이러스 쪽은 어쨌든 공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얘가 지금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는지를 보면 돼요. 예를 들어 요리집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요리를 하지만 그 중에 어느 부분을 전문으로 한다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 문제를 보면 끊임없는 자기 복제를 통해서 공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복제를 통해서. 다른 부분이 아니라 자기 복제에 특화되어 있는 악성 프로그램은 딱 하나 있죠. 웜입니다. 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데이터의 흐름을 순차적으로 암호화하는 방식으로. 자, 일단은 암호화하는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암호화 알고리즘이라든지 암호의 종류 이런 것들이 문제에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암호는 각각 용도가 있고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잘 찾아주시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항문과 키스트림을 XOR 연산하여 암호문을 생성하고 실시간 스트리밍에 활용하는 암호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요 스트림이라는 게 뭐냐면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흐르는 걸 스트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리밍 하면은 영상이라든지 음악을 연속적으로 보고 연속적으로 듣죠. 그걸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얘네들을 XOR 연산해서 암호문을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암호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스트림 암호죠. 우리가 배운 범위 안에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조금 복잡할 것 같네요. 아래는 C 언어로 작성된 피보나치 수열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다. 여섯 번째로 출력되는 수는 무엇인지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피보나치 수열을 알고 있는 분들은 그냥 써보면 나오죠. 1, 1, 2, 3, 8, 13 이런 식으로 나와요. 21 이렇게.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요 앞에 1하고 1은 주어져 있고요. 요 앞에 두 개를 더해서 2를 만들고 그 다음 두 개를 더해서 3을 만들고 그 다음 두 개를 더해서 5를 만들고 그 다음 두 개를 더해서 8을 만드는 뭐 이런 형식입니다. 알고 있다고 하면 이게 정답이 8이라는 건 나와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말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말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말이 없다고 치고 코드를 한번 분석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일단 소문이 나왔어요. 반복적으로 뭔가를 진행해야 되는 거죠. 포문이 뭐 이중으로 나온다든지 뭐 이중 배열이 나온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포문이 딱 한 번 나왔다. 이런 것들은 효자예요. 그냥 디버깅표만 이쁘게 작성할 수 있으면은 무조건 맞출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걸리겠죠. 오른쪽처럼 디버깅표를 작성할 수 있으셔야 돼요. 디버깅표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그냥 프로그램의 흐름을 표 형태로 정리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러면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내가 암산을 하거나 할 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프로그램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복문이라는 건 결국에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값의 변화도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을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디버깅표를 꼭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왜 이렇게 적었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반복문 전에 수행하는 걸 한번 보세요. 변수 하나 만들었죠? 여기. 그리고 1을 집어넣습니다. 변수 하나 만들었어요. 1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넘도 변수 하나 만들었는데 여긴 아무것도 안 집어넣었어요. 일단 놔둘게요. 자, 그리고 나서 출력을 일단 두 개 했네요. 1, 1. 그죠? 1, 1 이미 두 개를 했기 때문에 네 번만 더 하면 돼요. 계속해서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포문인데 여기서 중요한 점, 포문을 정확하게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디버깅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포문은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뉘죠. 일단은 이 부분 초기식이죠. 초기식. 요게 일단 한 번 진행됩니다. 그리고 조건식. 반복을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정하는 종료 분기에 해당하는 조건식 하고요. 그 다음에 포문 안에 있는 코드를 반복하고요. 마지막에 얘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번호를 매겨보면 얘가 0번이고요. 0번. 그 다음에 얘가 1번, 2번, 3번 순인데 반복은 1하고 3이 반복되는 거예요. 0은 한 번만 하고요. 자, 그래서 i에 대한 값을 이렇게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조건, 1번에 해당하는 조건 여기 넣어놨죠? 지금은 맞으니까 true라고 해놓을게요. 그래 놓고 나서 2번에 해당하는 코드가 이만큼 있죠. 그리고 나서 증감문이 여기 써 있습니다. 이 순서예요. 초기화 한번 하고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코드가 계속 반복되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초기화를 한 번만 하는데 왜 여기 적어놨을까요? 이 초기화를 한 번만 하긴 하는데 이 i 값이 계속 쓰이기 때문에 i 값의 변화를 판단하기 위해서 일단은 왼쪽에 적을 수 있는 변수는 다 적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포문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패턴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제가 계산을 하는 동안 일단 조건은 방금 체크를 했고요. 그러면 넘에다가 a 플러스 b를 집어넣을게요. a 플러스 b가 몇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왼쪽에 써 있죠. 1하고 1을 더해서 2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a는 b라고 되어 있죠. a 공간에 b 값을 할당해 주는 거죠. 여기 1이니까 1 그대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b에다가는 num 값에 해당하는 걸 넣겠대요. 지금 num 값이 2입니다. 그래서 2를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리고 프린트 출력해 줍니다. 뭘 출력하는 거죠? num을 출력하고 있죠. 이 왼쪽이 아니죠. 지금 왼쪽도 괜찮겠네요. 어차피 지금 같은 거니까 이 num 값을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거라고 보고 이렇게 2를 출력한다고 해놓겠습니다. 그럼 여기 출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i가 한번 증가를 하죠. i가 현재 0이에요. 근데 이게 1로 바뀌는 겁니다. 자, 요래 놓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현재 a값, b값을 다시 체크를 합니다. 현재 a는 1이고요. 그 다음에 b는 num값을 받아서 2가 됐죠. 그리고 num도 a, b 더해져서 2가 됐고요. i값은 1이 됐습니다. 자, 요 상태죠. 약간 그래도 지금 봐도 패턴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 해볼게요. 일단은 그 다음에 이 조건식 하는 거죠. true. 자, 그리고 a 플러스 b 값 여기 더하면 되죠. 3. 그 다음에 a에다가 b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을. 그래서 얘가 2가 되죠. 그리고 b에다가 num 값을 집어넣습니다. num이 현재 3이에요. 3. 그리고 출력을 합니다. num 값을. num을 출력하는 거니까 3을 출력하겠죠. 그리고 i 값이 1 증가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대충 윤곽이 보이죠? 지금 이거, 요거, 이거. 요 세 가지가 항상 같은 형태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a는 b에 해당하는 부분.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계속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b와 num 변수 값이 항상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num 값이고요. 여기가 b 값이잖아요. a, b 값이 항상 동일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일하게 써지겠죠. 자, 이 상태 그대로 적어봅니다. 현재 a, 2고요. 이렇게 내려왔죠,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자, 그 다음에 b 값은 3입니다. 3, 요거 두 개 더한 값이에요. 요거 두 개를 더해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 두 개는 항상 지금 같고요. 그리고 i 값은 여기 적혀있는 대로 2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또 체크를 하죠. true예요. num은 a 플러스 b 2하고 3을 더합니다. 5고요. 그 다음에
A는 B라고 되어 있죠? 이 오른쪽 걸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 B는 num 써 있습니다. 이거 두개 항상 같다고 했잖아요. 5죠. 실제로 num에 5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 출력해주면 당연히 5가 출력되겠죠. 그리고 i는 3이 됩니다. 마찬가지죠? 여기로 쭉 내려와 볼게요. 여기 일단 보이는 거 적어보죠. a는 현재 3이고요. 그 다음에 b는 5고요. 그 다음에 num은 출력된 거 보니까 5네요. i가 4가 됐어요. 이렇게인데 한번 보죠. 얘가 진짜 요거 두 개를 더해서 나온 건지 맞죠? 그 다음에 얘가 오른쪽에 있는 게 내려온 건지 맞죠? 패턴이 보이죠? 이렇게 많이 안 해봐도 네 번, 다섯 번 정도만 해봐도 충분히 패턴이 보여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연산을 조금 더 빠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암산이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일단 쭉 이어가 보죠. true 하고요. 요거 두개 더하면 8이죠. 근데 8을 어쨌든 출력을 하게 될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사실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요 순서대로 출력이 되는 거고 여기선 연산을 4번 했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출력을 2번 했기 때문에 여섯 번째로 출력되는 건 프린트 4번째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8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제가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지 않고 써서 했죠. 써서 하면 훨씬 정리가 잘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 시험 문제를 풀 때도 꼭 써서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제대로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답은 8이 되겠고요. 다음은 디버깅 표를 쓰는 건 아니네요. 아래 C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이 정상 작동하기 위해서 빈칸에 입력해야 되는 코드 빈칸이 여기 있어요.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의 핵심 포인트는 일단 인클루드라는 게 무슨 개념인지 알고 있어야 되죠. 인클루드라는 거는 내가 참고해야 할 코드 목록, 뭐 서적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지금 main이라는 함수 3번부터 8번까지 행에 해당하는 걸 만들었지만 이거 이외에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tdio.h라는 파일과 그다음에 여기 이름 모를 파일 이거 두 개를 덧붙여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안에 있는 것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printf라는 함수를 자유롭게 쓸수 있었던 이유는 stdio.h라는 공간에 printf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거겠죠. 6번 행에 있는 strcat라는 함수의 원형이 이미 정의되어 있는 원형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건 어디에 들어있냐? string.h라는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기본 라이브러리가 한 4개인가 5개인가 되죠? 거기에서 어떤 함수들이 존재하는지 그런 정도를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배열이네요. 2차원 배열이네요. 아래에 C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2차원 배열이 초기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해주고 있죠. 2차원 배열은 1차원 배열보다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초기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디버깅 표까지는 아니지만 이 2차원 배열의 데이터가 어떤 구조로 잡히는지 개념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정리할 때 가장 확실한 게 표예요. 실제로는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데이터들은 항상 연속된 공간에 날이 됩니다. 이 보시는 코드처럼요. 그런데 우리가 개념상으로 생각할 때는 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푸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풀수 있어요. 그래서 이 4라는 거를 4행, 그 다음에 2라는 거를 2열, 이렇게 생각해서 접근하면 훨씬 더 쉽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4행 2열 형태의 표를 내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요걸로 일단 초기화를 어떻게 해보냐라는 거죠. 한번 볼게요. 중괄호 안에 있는 걸로 초기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괄호 1, 그냥 2, 그냥 3, 그냥 4. 요걸로 초기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중괄호 1은 어떤 의미냐? 중괄호 1은 한 행을 1로 채우겠다는 뜻이에요. 1만으로. 그래서 중괄호가 되어 있으면 아, 이걸로 첫 번째 행을 해결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1은 들어가고요. 그럼 나머지가 B잖아요. 이걸 전부 1로 채우냐? 가 아니고요. 1은 일단 채우고요. 있는 건 채우고 빈 부분은 0으로 채웁니다. 중괄호가 있으니까
행 부분만 빈 공간을 0으로 채우겠다. 전부 다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은 2, 3, 4 그냥 숫자죠. 이거는 그냥 순서대로 넣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 쓰고 오른쪽을 0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왜? 중괄호가 없으니까요. 중괄호가 있으면 그 행을 전체 다 초기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0을 채우지만 여기선 중괄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남잖아요. 이제 뭐 더 중괄호도 없고 아무 데이터도 없죠. 그러면 나머지를 0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하고서 이제 출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걸 하고 있어요? 2행 0, 10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있죠. 우리가 이제 배열을 0부터 시작한다, 첨자를 0부터 시작한다라는 걸 알고 있을 테니까 써보죠. 0, 1일 거고 여기는 0, 1, 2, 3이겠죠. 그러면 2, 0이니까 4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항상 해서 초기화하는 법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열이 나오면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서 정리를 해봐라 라는 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4번이 아니라 4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자바네요. 아래 자바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이 정상 작동되도록 빈칸에 적절한 코드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 코드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자바에서 객체 지향 관련된, 객체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반드시 클래스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클래스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가장 먼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보죠. 자, 펄슨이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이 펄슨을 상속받는 스튜던트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요건 사람이죠. 발음하기 편하게 사람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얘는 학생입니다. 사람 클래스가 있고 사람 클래스를 상속받는, 그러니까 사람의 멤버 요소를 다 사용할 수 있는 학생이라는 클래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시작은 메인에서부터죠. 한번 보죠. 자, student s 변수를 만들고요. 새로운 student instance를 생성합니다. 객체라고도 하죠. 어쨌든 자, 생성을 하면서 길동이라는 값을 넘겨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실행이 되는 거냐. 일단은 student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클래스 명으로 가요. 그리고 이 클래스 이름과 똑같은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방금 길동이라고 적었던 이 부분, 이 부분을 요 네임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9번 메소드, 생성자 메소드에 해당하는 코드가 실행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빈칸이 있는 거죠. 그리고 네임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네임이라고 써 있어요. 이 값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네임의 원래 위치를 생각을 해볼게요. 이 네임이 현재 지금 보면 여기 위에 있습니다. this name 해보고 string name 써 있죠. 그러니까 사람에 속해 있는 변수인 거예요. 네임은. 근데 학생 클래스가 상속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네임의 결정, 네임의 할당은 사람 클래스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 클래스로 올려 보내줘야 돼요. 올려 보내줘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슈퍼 키워드입니다. 여기 슈퍼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이러면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 메소드를 호출하겠다는 뜻이 돼요. 슈퍼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네임을 얘를 호출하면서 여기에 건네주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거예요. 스트링 네임, 요 디스 네임, 요 나의 네임이란 뜻이고요. 그냥 네임은 여기 매개 변수 네임입니다. 여기 있는 값을 여기로 넣어주는 이런 코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네임에 값을 넘겨줄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정리하자면 상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위 클래스의 생성자 메소드가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 메소드를 호출하려면 슈퍼라는 키워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파이썬입니다. 파이썬은 생각보다 좀 간단하게 코드가 나오죠. 아래 파이썬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은 사용자 입력값이 60에서 80 사이일 때 정상 범위입니다를 출력한다고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이 정상 작동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코드를 쓰라고 되어 있고요. 처리 조건은 AND나 OR 이런 것들 없이 단순 비교 연산만 이용해서 뭐 크다 작다 있죠. 이런 것만 이용해서 작성을 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뭐 암기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걸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건식을 작성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입력받은 변수 얘가 일단은 60 이상인지 확인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AND를 쓰겠죠. 그리고 다시 입력받은 변수가 80 이하인지 확인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파이썬은 어떤 구간 사이에 어떤 변수값이 존재하는지 확인을 하려면 조금 더 간략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볼게요. 일단은 최소값을 적고요. 최대값을 적고 그 사이에 변수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비교 연산자를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커지게끔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와 이게 똑같은 뜻이 됩니다. 훨씬 더 간단하죠? 파이썬은 이런 장점이 좀 있죠. 요거는 암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와핑에 대한 설명이네요. 빈칸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스와핑 기법은 프로그램 전체를 할당해서 사용하다가 필요에 따라 다른 프로그램으로 교체하는 기법으로 사용자 프로그램이 완료될 때까지 교체 과정을 여러 번 수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그 하위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주기억 장치에 있는 프로그램이 보조기억 장치로 이동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에는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게 주기억 장치로 이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죠. 스와핑 기법은 두 가지예요. 스왑 인이 있고요. 스왑 아웃이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찍더라도 인 아웃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주면 되긴 하는데 이거를 명확하게 헷갈리지 않게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주인공 시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보조 기억 장치와 주 기억 장치잖아요. 그러면 보조가 주인공일까요? 주가 주인공일까요? 당연히 주겠죠. 주기억 장치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자 주기억 장치에 있는 프로그램이 보조기억 장치로 이동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주기억 장치에서 나가서 보조기억 장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조기억 장치 기준으로 보면 인이지만 주기억 장치 기준으로 보면 아웃이죠. 그래서 얘가 스왑 아웃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프로그램이 주기억 장치로 들어오는 거죠. 주기억 장치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얘가 스왑 인입니다. 항상 주기억 장치 기준으로 중심 중요한 거 기준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분산 처리 시스템에서 어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분산 데이터베이스 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데이터의 물리적인 위치에 고려 없이 동일한 명령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는 투명성은 무엇인지 쓰시오. 일단 투명성이라는 말이 나왔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투명성이 다섯 가지인가 되죠. 근데 그 투명성에 대한 설명에 그 투명성의 종류에 해당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 보면은 위치에 고려 없이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위치 투명성이에요. 뭐 중복에 대한 고려 없이 그러면 중복 투명성입니다. 병행 작업에 어떤 고려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병행 투명성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키워드를 보고 답을 써낼 수 있으면 됩니다. 답은 위치 투명성이 되겠고요. 다음이 의미하는 용어를 쓰시오.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표현한 상위 수준의 모델로 데이터 모델의 골격을 설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엔티티 타입, 기본 속성 관계, 주요 업무 기능 등을 포함하고요. 주요 업무 영역에 포함되는 주요 엔티티 타입 간의 관계를 파악해서 주요 업무 규칙을 정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은 모델이라고 되어 있고요. 데이터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데이터 모델링을 얘기하는 거죠. 데이터 모델의 골격을 설계한다는 거는 데이터 모델을 설계할 건데 일단 그 중에서 골격을 설계한다는 거니까 데이터 모델을 만드는 작업이니까 데이터 모델링이에요. ing가 붙어서 그렇죠? 그러면 데이터 모델링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죠. 데이터 모델링이 개념, 논리, 물리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자, 골격도 중요하지만 주요에 대한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죠. 전체에 대한 어떤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뼈대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결까지들은 다 날리고 중요한 것만 일단은 잡아놓고 나중에 이제 풍성하게 하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먼저 수행되는 모델링이에요.
이게 뭐냐면 개념 모델링입니다. 개념 데이터 모델링이 정확한 표현이겠죠? 개념 다음에 논리 다음에 물리잖아요. 그래서 개념을 가장 먼저 한다. 그게 주요. 그 다음에 논리가 상세.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정답은 개념 데이터 모델링이 됩니다. 15번 문제네요. OSI 7계층 중 물리적인 하드웨어 전송 기술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기적, 기계적인 신호를 주고받는 역할을 하는 계층으로 통신 케이블, 허브, 리피터 등의 장비가 대표적인 계층이 뭐냐? 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 적어내야 되기 때문에 영어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것도 키워드를 찾으시면 돼요. OSI 7계층은 굉장히 복잡하고 외울 게 많지만 다행히도 한두 가지 정도를 빼면은 대부분 서로 완벽하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용어들이 항상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전기적, 기계적인 신호, 물리적인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계층은 물리 계층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리 계층을 영어로 피지컬이라고 하니까 이게 정답이 되겠죠. 오타나지 않게끔 조심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16번이네요. 암호화키, 패스워드 등이 소스코드의 상수 형태로 존재하는 코드를 무엇이라 하는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는 이 상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게 포인트고요. 이 암호화키, 패스워드 등이 보통 상수 형태로 존재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선 정확하게는 코드의 상수 형태로 뭔가 존재하는 코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를 하자면 어떤 코드가 상수 형태로 그대로 존재하는 코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드코드라고 합니다. 암호화키라든지 패스워드 등이 하드코드 형태로 하드코딩 되어 있으면 누군가 이 코드를 봤을 때 암호화키나 패스워드 정보를 바로 획득할 수가 있잖아요. 보안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하드코딩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 하드코드 또는 하드코딩 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번. 네트워크에서 송신자의 신원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송신자가 자신의 비밀키로 암호화한 메시지를 수신자가 송신자의 공개키로 해독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택배 중에 등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등기 알고 계시나요? 혹시? 등기가 뭐냐면 택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 앞에 놓고 가잖아요. 등기는 본인한테 직접 전달을 해야 돼요. 본인이 직접 전달을 해야 되고 본인이 받았다고 서명도 해야 됩니다. 이게 등기인데 이 개념이랑 비슷합니다. 비밀키로 암호화했다라는 게 이제 포장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포장을 하고 자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번호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수신자가 그걸 받아요. 그런데 송신자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택배 보냈다, 등기 보냈다. 그 등기를 푸는 암호는 이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송신자의 공개키입니다. 수신자의 공개키가 아니죠. 송신자가 공개키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로 이 박스를 언박싱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수신자는 그 코드를 받고 그다음에 물건도 받고 이 코드로 이 물건을 해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스를 여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부분에 이점이 있냐면 일단은 보낸 거 또는 받은 거 이거를 서로 부인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도 지켜지겠죠. 어쨌든 이런 경우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받았을 때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등기는 서명을 해야 된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해독을 한다는 그 과정 자체가 내가 이걸 열어봤다 아니면 내가 이걸 받을 사람이 맞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도 서명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디지털 세상에서 서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디지털 서명이 되겠습니다. 비밀키로 암호화한 메시지를 보냈는데 송신자의 공개키로 수신자가 그걸 해독한다. 요게 디지털 서명이에요. 다음 18번입니다. 악성 코드 문제네요. 인터넷 사용자의 컴퓨터에 침입을 해서 침입하는 건 누구나 다 침입할 수 있죠. 내부 문서 및 파일을 암호화한 뒤에 자 암호화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암호화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그 다음입니다. 암호 해독용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겠대요. 암호화를 해놓고 이거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겠다. 근데 이걸 조건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한대요.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암호화하는 건다 해요. 이거를 풀려면 돈을 내놔라고 얘기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돈을 요구하는 거. 이게 이제 인질극 같은 느낌이라고 해서 정답이 랜섬웨어예요. 어떤 게 포인트인지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자, 19번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서비스 중 하나로 일단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서비스가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다 AAS로 끝나요. AAS, Azure 서비스 뭐 이런 느낌인데요. 앞 글자만 다르거든요. 그래서 SAAS가 있고 뭐 IAAS가 있고 P가 있고 이제 B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무슨 무슨 서비스, 뭐뭐에 의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요 앞 글자만 구분을 할 수 있으시면 되는데 일단은 S는 서비스예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이고 그 다음에 I는 인프라입니다. 인프라 자체를 제공하는 서비스, 그 다음에 P는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자체, 전체를 제공하는 서비스, 그 다음에 B는 뭐냐면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응용 기술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서비스 중에 네 가지 중에 각각의 키워드별로 특징을 말씀드린 거예요. 서비스, 인프라, 플랫폼, 블록체인. 그러니까 여기서는 블록체인이란 말이 나왔죠? 정답은 BAAS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디지털 변조 방식을 쓰시오. 데이터의 1과 0을 위상을 다르게 해서 전송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위상을 다르게 하면 여러 개의 신호를 만들 수 있어서 뭐 용량 이런 게 빨라진다라고 되어 있죠. 변조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뭐가 있죠? 진폭을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상을 바꾸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주파수가 있고 또 뭐가 있었죠? 진폭, 주파수, 위상, 그리고 진폭과 위상을 다 바꾸는 게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진폭을 바꾸는 게 ASK이고요. Shift Keying이라는 뜻인데 A가 진폭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위상이 PSK예요. 그 다음에 주파수가 FSK이고요. 그 다음에 진폭하고 위상을 동시에 바꾸는 게 QAM입니다. 얘만 조금 다르죠? 그래서 진폭은 A, 위상은 P, 주파수는 F.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위상을 바꾼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정답이 되겠죠. 간단하게 외울 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까지가 1회 풀이가 되겠습니다.